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세법 32회 16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뭐를 묻는 내용인가요? 1번은 25번이 되겠네요.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전체 내용입니다. 중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포인트가 뭐다? 정비법이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뭐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쓴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 항상 공법 용어가 나오면 뒤에 고시일 뭐가 붙어야 된다? 다음 날.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2번. 수없이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어떻게 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서류로 입증시키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뭐였어요 이거? 자, 이 지문은 뭐다? 60일 이내지만은 이거 가산세가 붙은 경우죠. 추징 대상입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나머지 60일은. 그래서 이 60일은 취득 후 중과물거리 내거나 또는 뭐다?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엔드 신고 납부. 주의하자.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 그래서 가산세 포함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자, 3번. 대한민국 정부권은 피과세잖아. 근데 외국 정부가 과세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럼 4번은 뭐를 묻는 지문이다? 취득일. 상속받으면 뭐다? 상속개시일에 본다.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다.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지문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26번. 자, 양도세가 나왔다. 자, 미등기. 왜 출제했어요? 점수 주려고. 이거는 학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옳은 것, 기억, 미등기로 팔 때는 세율이 몇 프로? 70%. 항상 뭐에 70%다? 과세표준에. 산출세 가면 큰일 나죠? 자, 그리고 목 맞고 장특공제 배제, 기본공제 배제. 그러나 계산공제는 적용하잖아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물건별 공제율. 등기된 거는 3%, 미등기더라도 0.3%를 적용한다. 그래서 계산공제는 0.3% 적용합니다. 그럼 적용하는 거는 뭐다? 기역, 니은, 리을.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디귿 빼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이다. 자, 그 다음 27번. 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1번. 사실상 변경했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럼 이 2번은 뭐다? 이거는 상속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즉 상속분을 되찾아왔다는 뜻이죠. 상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3번.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수없이 연습했죠. 직계존속. 가족 간의 교환은 뭐다? 무상. 틀렸네. 유상이죠. 교환은. 유상. 자, 그 다음 증여. 자, 60일. 드디어 나왔네.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더라도 61년의 공증 등으로 입증했죠.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린지만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취득으로 봅니다. 자, 5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5번. 부담부증이요. 배우자 직계존 아닌 경우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그럼 채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다?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28번. 자, 28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재산세 표준세율. 암기력을 물어보는 거죠? 세율 암기력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세율. 가장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 1번. 자, 종합합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총이요. 0.25에서 최대 0.5. 3단계로 되어 있죠? 3단계 앞에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0.2 이렇게.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어떻게 배웠어요? 별리사 0.2에서 최대 0.4% 이렇게 0.4% 앞에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1억 원. 광역시에 군지역의 농업법인이잖아. 그럼 농업법인은 농사목적이죠? 그럼 이거는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시골에서 농업법인은 농사목적이므로 무슨 과세로 간다?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하는 농지는 세율이 가장 낮은 뭐다? 007%죠.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돼, 여러분들은. 5억이든 500억이든 비례세율이므로. 그래서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 채권 안이 아니라 외내, 읍면. 그럼 건축물이네. 그럼 안에 있을 때는 표준세율의 5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지를 물어보네. 아니죠. 건물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럼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0.25잖아. 0.25. 군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 있을 때는 0.25에 5배로 중과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 포인트는 뭐다? 과밀억제권 외 읍면. 시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다주택자죠? 그럼 세율은 몇 프로예요?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그래도 역시 4단계죠? 그럼 이거는 과세표준의 1억 5천만 원은 참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정확히는 0.15%입니다. 거기까지 알면 세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누지는 뭐다? 대부분 앞에 거를 물어본다. 그럼 가장 높은 거는 뭐다? 0.25.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8번은 중급 문제 중에서 상급에도 해당되죠. 세율 암기력.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중급 내용이다. 자,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9번은 시가표준액. 여러분들이 용어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거의 이런 게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됐네요.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29번 이해는 상급 문제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자, 그럼 기역, 토지, 시가표준액 꽉 잡았죠?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다. 옳은 지문. 그 다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소득세 법령에 따라 매년
이래의 국세청장의 산정한 고시액을 빌려옵니다. 빌려와다 빌려와서 행정안정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뭐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 디귿은 뭐다?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죠. 그럼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인데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공시되지 않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가표준액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역별 단지병 등등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시 뭐다?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말이 안 되죠. 지방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을 뭐다?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지문입니다. 상급 문제네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재산세 전체 문제입니다. 재산세 전체 문제예요. 1번. 토지에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항상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그 다음 2번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그래서 개인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옳은 지문. 그리고 3번 물납이네요. 물납을 뭐다 하다? 평가하는 겁니다. 허가했다 이 얘기는 물납을 평가해야죠. 그래서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평가 가액은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특정 시점, 현재를 물어볼 때는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허가일 현재. 틀렸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 3번이네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허가일 현재. 말이 안 되는 내용이네요. 자, 4번. 주택이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토지 건물을 합산한 과세표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그리고 5번은 주택 공시가격 6억.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00분의 130. 6억 원은 6억 원 이해하죠? 100분의 110. 옳은 지문. 그럼 틀린 점은 3번.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맞출 수가 있다. 중급 문제네요. 자,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1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자, 뭐에 대한? 전세권. 자,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 이럴 때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한다? 전세금액의 0.2. 전세금액의 0.2. 납세무자는 누구다?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납세무자다. 자, 1번. 과세표준은 6억 원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죠. 3억 원. 그리고 표준세율은 1000분의 2. 8이 틀렸죠? 그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3억에 0.2%. 그럼 0.2%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만 원이죠. 6만 원. 20%면 6천만 원. 2%면 얼마예요? 20%면 6천만 원. 2%면 60만 원. 다시 20%면 6천만 원. 2%면 600만 원. 0.2%면 얼마가 된다?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6천 원이 넘어가니까 과세합니다. 그래서 6천 원이 아니라 60만 원.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구다? 을이잖아요. 을이 갑이 소유 부동산에 전세 들어갔잖아. 그럼 을이 임차인, 전세권자죠? 그래서 전세권자인 을이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납세지는 항상 뭐다? 등록물건, 즉 부동산 소재지다.
주소지를 쓰면 안 쓰죠? 부동산 소재지이다. 자, 그다음 32번으로 들어가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조세의 납세 의무 등등등 종합 문제네요. 종합 문제. 이게 상급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다. 틀린 것. 1번. 증여받았다.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계약일에 성립한다.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은 뭐다? 재산세를 물어보네요. 자, 과세 기준까지 잔금은 끝나는데 등기를 안 해서. 그럼 우리가 6월 10일까지 뭐다? 6월 10일까지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옳은 지문.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종부세.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그러나 선택해서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동일하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 그래서 이 신고로 가면 항상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면 무조건 뭐다? 확정된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문제다. 그럼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죠?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40만 원 있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 조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양도세네. 예정신고죠? 그럼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요. 32번의 답은 5번이다. 그래서 이에도 뭐다? 기본에 충실하면 신고하면 확정된다. 누구나가 맞힐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됐네요. 자, 그 다음 3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국내 2주택, 2주택 그리고 상가 한 채.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 문제네요. 틀린 것.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비교가 필수다. 1번. 자, 집이 두 개죠?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해. 물세니까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세율,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럼 재산세니까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상가 건물. 상가 건물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건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이요. 건물은 0이요. 누진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맞잖아요. 그리고 3번. 자, 3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을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그럼 다주택자죠? 그럼 3번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공제한다? 6억.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95%. 그럼 95%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 다음 여기에다 뭘 곱해요? 누진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전체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종부세에다가 6억을 초과되는 거는 재산세, 종부세가 중복됐죠. 여기에서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뭐다? 주택분 종부세에서 6억을 공제하잖아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잖아요. 95 곱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 돼? 종합
부동산세, 누진세율을 곱해야죠. 재산세 틀렸잖아요. 종부세, 누진세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다가 뭐다?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주택은 누진세율.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럼 나머지는 기본입니다. 1번, 상가 건물. 건물은 재산세는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옳은 지문. 그리고 5번은 종부세네요. 종부세다. 그래서 다주택자죠? 그래서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한 금액 과세 표준에다가 항상 종부세는 개인은 비례세율을 안 쓰죠. 누진세율.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 2번, 4번, 5번은 누구나가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은 지문이 길므로 잠깐 혼돈할 수도 있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4번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이죠? 집 하나다. 자, 1번. 배우자와 공동소유자잖아. 그럼 배우자와 공동소유할 때는 단독소유처럼 세금을 계산할 수 있죠? 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틀렸잖아요.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보나요. 공동소유니까 따로따로 가면 불편하잖아. 그럼 신청하라. 않더라도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항상 종부세에서 출제되잖아요. 자, 2번은 뭐다? 등록문화재.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럼 등록문화재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자, 그리고 3번은 뭐다? 자,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죠? 그럼 집 하나고 하나는 임대사업한다. 그럼 1주택은 반드시 거주해야 돼요. 그래야 합산 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지 않더라도 하나로 본다. 틀렸죠?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1세대 1주택자. 자, 9월 달에 개정된 게 출제됐네요. 10월 달에. 자, 1세대 1주택은 11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죠? 그러면 6억을 공제하고 5억을 공제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죠. 기초공제가 얼마다? 5억. 그리고 6억, 11억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4번은 뭐다? 5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 원을 공제한다. 11억.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11억을 빼줘야 됩니다. 9억. 틀린 집은 개정법이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1세대 1주택자죠.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 한도가 몇 프로다? 70이 아니라 80.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 2번. 자, 그 다음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 전체 문제네요. 옳은 것 1번. 분리. 기초. 그래서 분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옳은 지문이니까. 자, 4번. 자, 4번은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죠? 제척기간. 사기부정이 아니면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죠. 항상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 6월 1일부터 5년. 3년 틀렸네요.
자, 그리고 별도. 자, 별도. 별도든 종합이든 주택이든 전체 종부세에서 뭐를 공제한다? 재산세. 그럼 재산세에서 뭐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틀렸죠?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배웠어요?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들어가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 취득 시기. 왜 출제했을까요? 점수 주려고. 자, 그래서 1번. 도시개발법 환지 처분.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쓴다 그랬죠? 네, 뭐가 빠졌어요? 다음 날이 빠졌네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반드시 확인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나머지는 장기할부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할 게 없네요. 무허가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그리고 민법상 시효 취득은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등기등록 접수일. 누구나가 맞힐 수 있는 지문. 자, 유일하게 37번 계산 문제네요. 자, 상가 건물이네요. 양도 차익을 구하라. 과로 포인트가 뭐다?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필요 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선택하고, 즉 절세하는 방법,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럼 원칙은 항상 뭘로 구한다? 실거래가액. 그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5억이네. 5억. 마이너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적어야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확인 불가능.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추계해야죠. 매감 환기로. 그럼 매매 사례가액 적어주면 되죠. 딱 보니까 없네. 그 다음 감정가액 적어주면 돼. 없네.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이 뭐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라고 나왔어? 4억 원. 그럼 4억 원분의 2억 원. 이렇게 2분의 1이네요. 그럼 비율을 곱하면 환산 취득가액이 나오게 됐네요. 그럼 절반이니까 2억 5천. 그러면 취득가액을 2회로 적었으면 필수가 뭐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반드시 뭐다? 필요, 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네. 그럼 물건별 공제율은 부동산이니까 원칙이 3%.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된 거예요. 미등기는 0.3, 등기되면 3%. 그럼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와? 600만 원. 그럼 총 필요 경비는 뭐다? 2억 5,600이네. 2억 5,600이 나왔잖아요. 그럼 5,600 빼니까 4억 4천이죠? 그럼 2억 4억 4천만 원이 양도차익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선택하고, 그럼 실제 비용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줘라 그 뜻이에요. 그럼 실제 비용이 얼마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소개비가 2억 6천이다. 그럼 실제 비용이 2억 6천이네. 2억 6천. 그러면 5억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2억 4천 큰 거를 빼야죠. 그래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가 덜 나오겠죠. 그래서 2억 6천을 빼면 정답은 몇 번이다? 2억 4천. 그래서 37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계산 문제는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단 뭐다? 시간이 남으면 연구해서 풀고 너무 부담 어차피 세법은 뭐다? 10개만 맞으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 두 개는 몇번 돼요. 딱 해서 배운 단돈에서 찍더라도 하나 두 개는 맞습니다. 이 세법을 배울 때는 너무 계산에 신경 쓰지 말자. 자, 일단은 37번에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8번. 자, 포인트가 뭐다? 국외. 자, 취득자금 중 외화를 차입해서 일부를 외화를 차입해서 동주택을 20만 달러에 양도했네요. 만 10만 달러에 사서 20만 국외자산 양도죠? 그럼 1번. 그럼 취득가액,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한다. 틀렸죠? 취득가액에다가 뭐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빼야 되죠. 그래서 계산공제는 추계할 때 국내에서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권은 계산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국외권은 뭐를 적어? 원칙이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계산공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38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2번. 환율 변동.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뭐다? 환차익을 포함한다. 그래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차익은 범위에서 제외한다. 맞죠? 그래서 환차익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제외한다. 그리고 3번. 기본공제는 안 해지만 기본공제는 250 해주죠? 그러나 장특공제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공제한다. 4번. 장특공제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뭐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요? 문제. 5년 거주했잖아요.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주소를 뒀으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미등기 또 나왔네요. 제가 왜 12개를 맞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꾸준히 한 분은 미등기가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단순한 미등기. 그래서 제외자산이다. 1번 불가능하잖아. 불가능은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맞고. 그 다음 니은도 불가능. 그리고 디귿은 뭐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그죠? 이렇게 학급 문제네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 5번이네. 자, 그 다음 40번. 언제나 출제되는 무슨 과세다? 2월 과세. 2월 과세가 뭐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에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증여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다. 자, 1번 뭐를 물어봅니까? 증여세. 그럼 증여세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주죠?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리고 2번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증여받으나면 틀리죠? 증여한. 그리고 3번은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만 이거를 적용한다? 5년 이내. 그러나 과로
이혼한 게 아니라 사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월 과세. 그러나 이혼은 제외한다. 사망은 포함. 그리고 4번은 뭐다? 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당했잖아. 그럼 이거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당했다. 단, 증여받을 당시는 몇 년 전에 받아야 된다? 2년 전에. 2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뭐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도 뭐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큰 경우 적용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보다 적은 경우는 당연히 뭐다? 적용하지 적용한다. 틀렸죠?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6개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어제간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은 축하를 드리고 이제 33회 때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차분하게 꾸준히 공전물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내년에 영광의 합격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국 공전무 수험생 여러분 모두 모두 화이팅!